Yo,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주셨던 이제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K클릭의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구독자분들이 이 K클릭의 히트곡 중에 민피가 있지 않습니까? 민피가 재편곡된 버전으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영상들이 있어서 이제 그 영상들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민피 같은 경우는 제가 K클릭의 곡 중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곡이라서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할 때도 자주 즐겨 듣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언제나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곡이 바로 K클릭의 민피예요. 그래서 재편곡된 라이브 퍼포먼스 버전의 영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카르카 메르바 밴드라는 이 밴드와 함께 K클릭가 라이브 퍼포먼스를 만들어가는 영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락 버전으로 재편곡한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이제 제가 두 편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해요. 카르카 멜바 밴드가 이제 재편곡한 K클릭의 민피, 그리고 락 버전의 K클릭의 민피, 이두 가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특히 저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은 민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또 얼마나 재편곡이 됐는지 오리지널 곡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클릭의 민피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카르카 메르바 밴드가 편곡을 한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실로폰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장면들이 되게 재밌네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 내가 기대한 거 훨씬 이상이에요. 이 민피의 어떤 이 멜로디 한 벌스는 이렇게 편곡을 해놓으니까 약간 라틴 음악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니까요. 에이, 에이, 헤이, 에이, 오케이. 에이, 에이, 스톱. 이거 음원으로 발매해도 좋을 것 같다. 야, 진짜 좀 새롭게 들리네.
아니 여기 실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 포지션들은 어쿠스틱 포크에 사용되는 악기 포지션들이잖아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약간 K-클릭의 미니 콘서트에 온 기분이 들어요. 에이 에이 아니 이 단촐한 악기 구성에도 이렇게 흥겨울 수가 있단 말이지. 빠바바바밤 빠밤 빠바바바밤 빠밤 빠바바바밤 빠밤 후후후 오우 K-클릭의 민피 카르카 멜바 밴드가 함께 했고 이제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야 민피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군요. 근데 여러분들 이 퍼포먼스 보시면서 어떤 영상 하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미 팰런 쇼에 미고스가 출연을 했고 백업으로 항상 이제 함께하는 밴드인 루츠, 더 루츠가 베렌부지를 기존의 밴드가 아니고 약간 지금 K-클릭의 라이브 세션 이 라이브 퍼포먼스 같은 느낌으로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제 베렌부지를 연주하면서 이제 미고스가 랩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실까요? 보셨죠? 약간 그런 바이브의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베렌부지를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편곡을 해서 라이브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었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 이 민피가 오리지널 버전의 곡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아마 작업하는 동안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당분간은 어쿠스틱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버전은? 예, 네, 좀 이 버전의 음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사실 민피도 제가 알고 있기로 되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또 큰 히트를 거둔 곡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청자들한테 좀 재미를 주는 입장에서 약간 리믹스 버전의 음원들이 좀 더 이제 나온다면은 더 팬들한테도 즐거운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퍼포먼스로 두기에 아까워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락 버전의 리액션 비디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